고기... 근데 저기 고기가 많이 주셨네. 장신장님! 근데 그 소문이 있던데? 그, 네, 저 뭐지? 꾹꾹깍깍? 그거 좀 지민 씨가... 이거 저기... 네, 네, 네. 네. 맞아, 맞아. 아니 지윤 씨가 하던 거 아니에요? 꾹꾹깍깍? 원래... 꾹꾹깍깍? 꾹꾹깍깍? 천사의 수동아리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럴까?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예,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 홍보를 하러 그런 걸 나갔는데 네, 갑자기 박경림 씨가 꾹꾹깍깍를 하라는 거. 근데 전 꾹꾹깍깍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꾹꾹깍깍 이렇게 꾹꾹깍깍 이렇게 했죠. 아니, 한지민 씨가 애교가 별로 없고 뭔지 전혀 모르셨구나. 모르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찾아봤는데 이거는 네.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그건 또 남자분인데 박지훈 씨가 네. 기가 막히게 하고 잘하죠. 너무 귀엽고. 그래서 딴 애교를 찾아봤더니 하정우 선배님이 네. 한 거 봤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 속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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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민 씨가 약간 저장. 이렇게 이렇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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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마음 속에 저장. 야, 근데 이거를 지민 씨 꾹꾹까까 했으면 아 이거는 굉장히 충격인데. 예. 그렇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원래요? 예. 네. 아, 민현 씨, 민현 씨가 좀 보여줘요. 큐. 꾹꾹까까. 아, 훨씬 낫네. 훨씬 나. 그렇구나. 아, 이게 괜찮네. 아, 그래, 이렇게 이게 풋풋하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아니, 한번 보여주시면. 아, 해보세요, 보여. 아니 한번 풋풋한 사람이 한다면서 날 시키는 거죠? 아 근데 전현무 씨도 이런 거 좀 여자친구분한테 아니 잘해요. 전현무 씨도 이런 거 잘해요. 잘하시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전현무 씨 잘하세요. 꾹꾹까까? 근데 목소리에 조금 더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따라하죠. 이러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지. 큐! 꾹꾹까까? 꾹꾹까까? 아니 수염이 점점 올라가지고 전현무 씨 인걱정 닮았네.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대세 배우 네. 한지민 씨를 만나러 저희가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네. 제가 제 생각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네. 남자애들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제 친구가 늘 그거를 여자애가 멋있게 막아주고 막 하는 거예요. 동경했어요.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고학년 됐을 때는 네. 막 연습했어요, 욕을. 욕을 뭐 욕을 하셨네요. 지민 씨. 욕과 함께한 인생인데. 아니 초등학생 중에 쓰는 욕 그때 당시에. 중학교. 근데 무슨 욕을 좀 연습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냥 남자애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욕 엄청 했죠. 제가 봤어요. 마사지기계 쓰시면 100% 욕 간다. 100%입니다. 이거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한지민 씨 하면은 아우. 이거 하면은 이거 바로 한지민 씨 바로 나올 텐데. 또 원해요?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그러던데. 물었다네거든, 하고 싶네요. 아, 숨겨둔 아들이 있다. 아, 맞아요. 사진 속 아이는 누구? 어우, 이뻐라. 인정, 노인정. 아, 누구야? 진짜 엄마 같다. 네, 인정할게, 인정. 아, 인정할게, 인정. 아, 아우, 이쳐. 질문이 약간 이상했지만 갑자기 우리 조카가 나와서 그래, 아 조카구나 아 조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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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들 네 아들인데 아, 조카가 진짜 무슨 어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조카 연예인이야겠다 제가 광고 모델로 했던 바디 제품사 아이를 찾는데 꼭 했으면 좋겠다 근데 훨씬 어렸을 때 지금 많이 컸는데 그러니까 이목구비 예쁜 아이고 마음도 예쁘고 나랑도 예쁘고 조카를 봤는데 예. 우리 그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우리가 한지민 씨가 외모 서열 꼴찌라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근데 저 아니 무슨 외모 서열 꼴찌. 언니 제, 봤잖아. 무슨 너무 이뻐. 어 여기. 아. 아버지 눈이 엄청 크시네요. 네. 아버지가. 어느 네. 쪽이 어머님 사진 보세요. 그 어머님도 참 그 네. 엄마가 예쁘세요. 진짜. 그러시네요. 저 셋이 엄마랑 언니랑 다니면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하세요. 아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진짜 미인이시네요. 저는 직장에서 그 어머님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뵀잖아요. 정말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근데 또 어머님이 되게 대단하신 게 이영애 씨의 어머니 역할 그 모델로 또 제의받은 적도 또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저희 엄마를 보고 이제 광고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엄마가 진짜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세요, 수줍음이. 아, 그래서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잘 절대 못한다. 약간 아, 가족 사진만 찍어도 이렇게 한쪽만 웃고 이러시는 거 있잖아요. 입이 막 떨리고 막 이러시는 거. 모든 걸 진짜 어색해 하시는. 진짜 미인수다. 그거 안 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설마. 일명 꽈당 한재민이라고. 야, 있어요? 아, 보실까요? 이 영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다 준비했죠. 지금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길어. 아, 나 진짜 참 보고 싶었는데, 참고 싶었는데.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게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그 밭, 이런 틈 있죠? 네. 거기에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 틈에 걸리신 거예요? 네, 근데, 아~ 근데 제가 네. 넘어진 거 동시에 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상황이. 아, 내가 진짜 넘어졌네? 약간 이런. 근데 순간, 아, 실검이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 그 순간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올 때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아니, 그래서 저게 아, 합성이 엄청 많이 됐어요. 아, 아, 어떻게 합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달리기 이런 트랙에 이렇게 터미네이터 불 안에 이렇게 제가 네. 아, 자세가 딱 그러네. 추가해. 추가해. 근데 맛은 보고 싶네요. 오, 네. 냄새 좋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거 그 무뼈예요. 제가 먹어볼까요? 야, 시작이 안 되어있어. 약간 뜨거운데. 저 처음 봤어요. 아, 아 나도 이게 처음 봤다. 어때요, 어때요? 아,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우리 셋 중에 한 명만 줘. 아, 한 명만 줘요. 한 명만, 뭐 시킬 거야. 진짜 한 명만 줘요. 아, 그 부분이다, 진짜. 저 정말 좋아하는데. 네, 매운 걸 못 먹어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맛있어? 그건 맵지가 않아요. 정말 양념치킨 맛이고. 양념치킨 맛이에요. 이건 치킨과는 어떻게 좀,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닭발의 그 좋은 식감이 네, 있어요. 어때요? 저는 닭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안 매운 양념이 있는 닭발집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서울에 있나요? 네, 네. 아, 알려드릴게요. 아, 그럼.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누구한테 막 공유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거기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장승백이에 이름이 닭발. 아, 진짜? 네. 장승백이에 근데 2층에 있는데 줄을 막 서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근데 거기는 선풍기, 아, 에어컨도 없고 형광등밖에 없고 다 이런 원형 테이블 있죠. 아~ 접시도 없어요. 그냥 은박지 뜯어서 주시는데. 한지민 씨는 그냥 그렇게 있어도 그냥 편하게 가세요? 저는 먹고 싶으면 가요. 그래서 거기는 은박지 딱 뜯어주고 미역국 아니고 김국을 줘요. 아~ 김국? 응. 아~ 김국? 응. 매우니까. 그냥 매일 안 매워, 안 매워. 아, 그죠? 드라마 같았던 거 알아요? 김국? 원래 옛날 드라마. 네. 원래 주인공 친구들이 주인공이 저런 얘기 하면 옛날 드라마. 김국? 성형 기자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 한지민 씨는 사실 분식집은 거의 분식집계의 백종원일걸요? 아 근데 저는 나 되게 궁금한 게 그 떡볶이집 있잖아. 그 이제 한혜연 씨랑 먹었던데 거기 어디지? 그 개화산인가? 순척 낙타산. 아차산. 순척 낙타산. 아차산. 거기... 근데 저기 허기가 많이 주셨네. 장승장님! 아차산! 그게 아니라요? 네. 카레 맛이나요, 카레 맛? 아 이거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아, 저 한 명만 주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제작 씨 이거 닭발 드시고 네. 드세요? 네네. 닭소리 한번 내주세요. 닭소리 한번 내주세요. 닭소리 한번 내주세요. 너무 부력적인데요. 아니, 한번 내주세요. 먹고 싶으면 닭소리. 아, 이게... 닭발을...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자기야, 뭐해? 아직 안 잤어? 나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얘. 여기 바닷가인데 한번 볼래? 따스한 햇살 같은 그대 모두 사랑스러워. 아니, 여기 다 같이 있어. 아,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줄까? 여기 되게 예쁘게 생긴 친구 있어. 양초한테 우리 같은 사람 보여줘야지. 목소리도 예뻐. 안녕하세요.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지랑열이에요. 언제 술 한잔해요. 네. 예. 왕바틀, 쓰리바틀, 리버, 강강강. 네. 예. 자기 근데 아까 예뻤던 그분이랑 좀 오래 얘기해주면 안 될까? 자기가 여기서 다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원어 황민현입니다. 꾹꾹깍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꾹꾹깍.
남자분한테 이렇게 아 자기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래. 꾹꾹깍깍. 야 잘한다 시민이. 야 안심으로 왔잖아. 안심으로. 빨리 갈게요. 여기 또 다른 분도 있어. 인사해요. 마음 푹 놓으세요. 저희랑 같이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더 마음 푹 놓으실 분들 여기. 아 진짜 예. 좋으시겠어요. 우리 저 지민 씨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너무 진짜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뭐 축전 영상 다. 아 죄송해요. 아니, 무슨 축전 제가 따고 있어. 오늘도 결혼 축전만 세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에 뱄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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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세요. 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no mountain. 아 진짜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성함 좀 얘기해 주세요. 이분의 성함이요? 아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달복 씨라고. 아 최달복 씨. 아 아무튼 또 지민 씨랑 안 볼 것 같다 변화. 축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지민 씨 바꿔드릴게요. 네. 마무리 저기요. 달복 씨. 너무 힘들었지. 이상한 사람들 얘기 길게 해가지고. 너무 늦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사랑해. 오. 아.